이번 영상은 굉장히 기원척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주의하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프로듀스 101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특히 저는 예쁜 여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중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수지예요. 이번에 정채연이라는 학생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거기서 영감을 받은 과즙상 상큼함이 터지는 메이크업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걸크러쉬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과 과즙상 상큼상큼한 메이크업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상큼한 과즙상 아이돌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걸크러쉬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메이크업 보러 갑시다. 먼저 맑고 깨끗한 피부 표현을 하기 위해 200크림과 펄 베이스 크림을 같이 믹스하여 발라주었어요. 요거는 미니박스 브러쉬예요. 블렌딩 브러쉬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얼굴에 밀착도 잘 되고 베이스 깔기 좋아요. 피부 화장은 쿠션으로 할 거예요. 사실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도 좋지만 저는 아무래도 쿠션이 편하고 빠르게 메이크업이 가능해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안쪽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피부의 화사함이 확실히 다르죠? 헤라 쿠션은 커버력도 있으면서 너무 촉촉하지도 않고 매트하지 않아서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눈썹이 시작하는 윗지점을 먼저 라인을 그려주시고 중간 부분의 밑에 부분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블렌딩 브러쉬나 스크류 브러쉬로 살살살 이 색깔을 펴주면 아주 자연스럽고 예쁜 눈썹이 가능해요. 다음은 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그 지속력에서 차이도 있지만 또 눈썹의 그 풍성함과 부드러운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꼭 브로우 카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순수하고 소녀스러운 눈 메이크업은 너무 펄이 많이 안 들어가고 음영만 눈가에 핑크빛이 돌면 정말 예쁠 것 같아서 고른 섀도우 컬러예요.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얇고 자연스럽게 깔아주세요. 다음은 아주 조밀조밀한 그 쉬머펄이 들어있는 핑크색 섀도우예요. 눈 쌍꺼풀 라인에 살살살 칠해주시고 삼각존 눈 끝쪽 부분에도 살살살 칠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청순한 느낌이 물씬 풍길 수가 있어요. 저는 아이라인 전에 뷰러를 찝어주도록 할게요. 요즘 자주 쓰고 있는 쿠션 라이너예요. 그리고 나면 참 깔끔하고 금방 말라서 지속력도 높고 번지지 않아서 좀 좋았어요. 속눈썹 사이사이 점막을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이니스프리 똑딱 라이너예요. 사실 저는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았는데 번지지는 않는데 사실 엄청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그려지는 편은 아니었어요. 다음은 블랙 펜슬 라이너를 사용하여 눈 검은자 밑에 동공 가운데 부분을 까맣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눈이 더 동그래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잘 하고 있답니다. 아이라인을 눈꼬리에 따라서 길게 칠해주세요. 사실 라인을 안 그리는 그런 순수한 아이돌도 많은데 저는 그런 눈이 너무 짧아 보여서 라인을 좀 길게 빼줬어요. 아이돌 래쉬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저도 사실 속눈썹 붙이는 건 아직까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잘라서 붙여주시면 통으로 붙이는 것보단 좀 더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어요. 듀얼 마스카라예요. 듀얼 마스카라는 편한 게 뒤에 부분에 조그만 마스카라가 들어가 있어서 언더 속눈썹을 칠해주기에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전 투쿨포스쿨 꽤 더 좋은 것 같아요. 속눈썹이 좀 가운데가 비어 보이네요. 애교살을 칠해줄게요. 저는 이 두 가지 제품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인 단델리오를 써볼게요. 국민 블러셔라고 불리는데 전 처음 써봤어요. 이렇게 민가든이라고 브러쉬의 이름을 박아 선물해주셨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브러쉬는 다른 걸 사용하는 걸로. 볼의 광대 부위에 가로로 길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이 물씬 풍기더라고요. 여리여리 핑크한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건강한 광채를 내기 위해 나스의 오르가즘을 아주 얇게 그리고 톡톡톡 얹어주듯이 발라주었어요. 집에 박혀있던 건데 새로 발견했어요. 이거 하이라이트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맥 오로라 같은 느낌이랄까? T존 부위와 광대 끝부분에도 발라서 화사하고 밝은 빛을 내주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얼굴 윤곽의 마무리, 쉐이딩을 할게요.
쉐이딩은 너무 진하지 않게 연하게 발라주었어요. 얼굴 라인에 따라서 가볍게 발라주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립 메이크업은 이니스프리에서 새로 나온 글로우 틴트를 사용해볼게요. 오늘 메이크업에는 이 오후 소녀 핑크빛 볼이 잘 어울릴 것 같아 베이스로 깔아주었어요. 아, 6호가 예쁘다는데 전 6호는 못 샀네요. 약간 입술 각질을 조금 돋보이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는 것 같은데 좀 광채라 지속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입술 안쪽에 발라주신 뒤 겉에는 브러쉬로 살살살 펴주세요. 그리고 입술 안쪽에 코랄빛 컬러를 발라주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입술 컬러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상큼하게 터질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메이크업이니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덕여덕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누구예요? 궁금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